그대여 열다섯 사춘기에 게이란 걸 알았죠. 그대여 주님께 기도하며 고쳐달라 빌었죠.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말 한 번 붙이지 못했죠. 그때는 참 많이 힘들었어요. 하루에 30분씩 저를 벌주어야만 잠이 들곤 했죠. 그렇게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어요. 9년 전에 그 사람을 만났죠. 그런데 뒤에서 호랑이 보였어요, 글쎄. 너랑 나랑 둘이만 있어도 너무나 행복해요. 그렇지만 당당하게 결혼을 하고 싶어요.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. 이 사람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. 공개적으로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는 더욱 생각하지 못했습니다.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준 사람은 났습니다. 몰래 사랑했던 그 남자, 몰래 사랑했던 그 남자,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게. 행복한 결혼하고 싶다고. 세상이 변했어요. 우리도 할 수 있어요. 그대여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. 대놓고 사랑했던 그 남자, 대놓고 사랑했던 그 남자, 이제는 광동교 앞에서 당연한 결혼하고 있구나. 여기 몰래 사랑을 꿈꾸던 두 사람이 이제 대놓고 사랑하기 위해서 여기 섰습니다. 지금 대한민국이 로맨틱해지는 순간입니다. 이 당연한 결혼식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. 대놓고 사랑했던 그 남자, 대놓고 사랑했던 그 남자, 이제는 탄화동교 앞에서 당연한 결혼하고 있구나.